내년 총선을 앞두고 춘천시의회가 춘천 국회의원 선거구 단독 분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춘천, 철원, 화천 양구와 합쳐지는 게리맨더링 선거구가 탄생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문화권이 다른 지역들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면서 지역 대표성이 사라지고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갔다며 대통령과 국회, 각 정당을 상대로 춘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단독 분구를 촉구했습니다.